백호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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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따 간식 사다 줄게. 이따 간식 사다 줄게. 빵 좀 안 되냐? 응, 웬만하면. 오늘은 그때 저기 전민이다님이 주고 가신 소고기 중에 국거리. 국거리 가지고 소고기 무국 끓여 먹겠습니다. 엄마는 저녁 그 냄비에 튀겨 고놓는 밥 먹을 거냐? 아 이거 소고기 국 무국 하나 끓일게? 응 끓일게 이거 그때 주신 거. 그 빵 이거 좀만 띄워줘. 그래 근데 그럼 좀 띄우라고. 우리 백호 천천히 먹어. 천천히 천천히 좀 먹어. 내려가 내려가 오늘은 소고기 무국 소고기를 어디다 놨냐. 한우 국거리 된장. 고기가 큼직큼직하네. 이렇게 전민이다님이 보내주신 한우입니다. 전민이다님 국거리 맛있게 한번 끓여볼게요. 여기에 무가 어마어마 아주 그냥 지 팔 우와 날이 안 나올 정도로 무를 많이 넣어야겠어요.
어째서 왜 안, 이게 안 들어오는지 알아? 내 병과에 불렀을 때 왔어. 차에다 지금, 근데 차도 보니 뒤도 온다고 뭐 가버려. 기다렸지. 그걸 좀 받아. 대신을 때렸구만. 응, 그걸 좀 받아. 찔릴 때는 말이죠. 좀 이렇게 잘게 잘게 잘라주면 좋습니다. 그럼 씻기도 편하고 먹기도 편하겠죠. 대표가 밖에서 막 뭘 달라고 난리네. 그럼 이빨이 안 좋은 엄마랑 형도 잘 드실 수 있겠죠. 전민이라님 덕분에 이 소금이 무국 원없이 먹겠네. 이 얼마 만에 맛보는 소고기, 그것도 한우 잘게 잘게 자를수록 소고기는 더 연해지고 부드러워집니다. 육즙도 많이 나오고. 이거 남으면 여기다가 내일은 당면 넣고 먹어야겠네요. 당면 넣고 좀 맛있겠네. 아, 당면을 좀 불려놓고. 아, 지금 좀 불릴까? 당면을 좀 삶아놔야겠다. 네. 아쉬운 대로 당면은 잠깐만. 왠지 당면 있으면 엄청 맛있을 것 같아요. 아, 물가 아직 조금 덜 익은 것 같아요. 간은 딱 맞아요, 딱. 네, 구독자님, 전민이다님이 소고기 주고 갔잖아. 머리 거기 두꺼워 있어. 아, 그때 보여준 거? 어, 소고기 엄청 많이 샀어. 소고기 무국 완성. 전민이다님 잘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기에 당면, 뜨거우니까 당면을 넣으면 좀 식겠죠?
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엄마 밥 먹을게. 명절상에 올릴 귀한 생선인데 또 뺏길 수는 없죠. 성사람들의 지휘야 고양이의 미처팔이 고양이들이 카메라 안쪽에 배달은 김성근 아나운서 통화시켜줍니다. 동영상으로. 감사하게 잘 먹겠습니다. 무 많이 넣고. 이랑 사다도 칠. 당면이랑 소프트면 이야 잘한다. 처음부터 목줄을 그렇게 배색을 그리 약속했어. 그런데 채소국을 다 먹은 거 아니야? 근데 채소국을 다 먹었어. 이미 엄마한테도 못 줬는데. 우와, 짱이다. 맛있어? 밥은 하나도 안 잡혔습니다.
아, 무만 먹었어? 응? 무? 응, 무만 갈래 먹었어. 그래. 지금 뭐 먹었어? 왜 속이 안 좋아? 응. 안 먹었어요? 우리가 만나다. 뭐 문장 거꾸로 무슨 이게 뭔가 문장 가다가 먹었습니다. 맛있습니다.